햇들 날 돌아온단다 돌아온단다 돌아온단다. 아, 현철아, 너 참 뭔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아, 진짜 너 지금 감이 많이 떨어졌구나. 꿍짝이 뭐야, 꿍짝꿍짝이. 아, 참. 야, 진짜 노래 나온 걸 불러라. 요즘 최고의 히트곡이잖아.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그렇지, 이렇게. 야, 이렇게 가는 거지. 나나나 빈손이야 공수의 공수여 살다 보면 알게 되지 뭐 이래야지 이런 아, 그렇게 불러야지. 꿍짝, 꿍짝, 대박짝. 아, 성대감 보고 있구나. 아, 사랑해요. 이미 주신 노란 선수가 미안해, 미안해. 김선다. 1, 2차 백신 다 맞았으니까 건강해요. 네, 김현철이 만난 오늘의 기구 스타 말이 필요 없죠. 가요계 전설 스타 태진아 씨를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설명 드리죠. 네. 맨날 똑같아요. 뭐 노래하고. 예. 네. 아니 근데 등장할 때 공수의 공수인가요? 부채춤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이 바로 태진아 씨 그리고 작곡하신 분이 아들 우리 이루환자 그렇죠. 네. 근데 얼마 전에는 또 요즘 아이돌들이 많이 나간다는 그 음악 프로에도 나오셔서 노래를 뭐, 하셨어요? 뭐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 현역이니까 은퇴를 안 했으니까 네. 저는 사실 그 음악 프로에 나간다는 게 참 부끄러운데 네. 근데 이제 그쪽 프로그램에서 아 나오시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젊게 사시는 그렇지. 분이라서 아니 전혀 안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립니다. 아 그렇지. 예, 나는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럼요. 예. 아 뭐 오늘도 봐 이렇게 딱 빨간 양복, 빨간 바지, 빨간 옷들 이렇게 나오잖아. 멋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공수로 공수거가 이제 많이 화제가 되면서 아기가 부르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아이고 부지럽다 아이고 태어난 걸 아 제가 이제 방송하는 네. 모습을 보고 네. 저희 어린 친구들이 네. 저한테 막 보내줘갖고 네. 저도 네.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제가 진짜로 축하드려야 할 일이 가수 데뷔 50주년을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후배된 입장에서 제가 준비 안 됐어요. 자, 짜자잔. 야, 야, 영원한 트로트의 전설. 아, 진짜. 태진아. 아이, 네. 고마워. 또 이렇게 방송에서 후배가들이 주니까, 아, 진짜 눈물 나기 고맙네요. 아니,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 오늘의 이 50주년을 맞으신 걸 축하해 주신 후배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박현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태진아 선배님 많은 모든 후배들도 선배님 본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태진아 선배님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계속해서 멋진 무대, 좋은 선임 앞으로도 멋진 선배님으로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남장 강남입니다. 아, 강남 씨. 네, 태진아 아버지 항상 건강하시고 예, 너무 파이팅 넘치시니까 약간 좀 후배들이 키가 죽습니다. 예, 예, 그래도 그 파이팅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예, 올해도 내년에도 건강하게 항상 파이팅 하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50주년이라니까 이상한데요. 오빠 5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항상 지켜주시는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오빠 건강하세요. 진심으로 50주년 축하드려요. 오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우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으신 그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50주년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우선 팬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제 노래를. 그리고 제가 건강이 허락한 거예요. 내가 중간에 뭐 건강하지 못했으면 50주년 노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건강한테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감사하고 또 후배들한테도 감사하고. 태진아 씨 하면은 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인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태진아 선배님과 관련된 이 검색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검색어가 뭔지. 네. 이거는 어떻게 알아할까요? 태진아 씨보다도 더 태진아라는 거를 이 세 단어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옥경이라는 거는 제 인생에 사실 어떻게 보면 99%예요. 네. 99%. 이 사진 제가 찍어줬어요. 모델이 일단 좋죠, 그죠? 모델이 좋으니까 잘 나왔겠습니다만. 근데 뭐 딱 보는 순간에 야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 진짜 이뻐요. 아, 물론 지문도 이쁜데. 어이, 큰일 날 뻔 하셨어요. 지금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살아야. 아유, 그럼요. 더 나이들, 누가 내 나이 때 해봐. 더 애교를 떠나야 돼. 아이고, 알았습니다. 예. 근데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옥경이라는 노래도 탄생이 됐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올지 뜯어보겠습니다. 수능 금지곡? 우리 아들은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수능 금지곡이 네. 제 노래 중에 참 여러 개 있어요. 진진자라도 있고.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노래 말고도 수능 금지곡이 있어요. 많죠. 네. 네. 뭐 김선달도 있었고 네네. 나하고 이제 그 강남에와 같이 부른 거 장기기장. 전국의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들한테 사과의 메시지를 하나. 예. 전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고3 학생 여러분들, 이번 수능 시험 칠 때는 절대 내 노래를 듣지 말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진자라 절대 부르지 마세요. 낯송 부르지 마세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태진아 하면 생각나는 연관 검색어 한번 떠보겠습니다. 야, 이거 언제 나오나 했어요. 지디건도 태진아 선배 패션이즘을 인정했잖아요. 아, 지디가 네. 어느 날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멘토다. 야, 고맙다. 야. 이런 도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게 다 팬 서비스다. 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팬들한테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나? 그러니까 노란 손수건 노래할 때는 노란 손수건을 또 들고 노란 옷을 입고 막 했고 미안미안 할 때는 또 미안미안에 대로 또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V자 춤도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팬 서비스다. 저렇게 생각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예, 아, 나오셨습니다. 아, 유승님 나오셨어요. 정말 우리 성장한 씨는 네. 낄 때 안 낄 때 자꾸 껴요. 꼭 진짜 왜 나 있는데 왜 성장한이 연관 검색이 왜 끼냐고. 아, 진짜. 아니 두 분이 이렇게 티격태격하기는 해도 옥경이만큼이나 없어서는 안 될 정도. 왜냐하면 성장한 선배가 뭐 지금까지 같이 활동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옥경이 하고 있는 시간보다 송대관 선배 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 그럴 수 있어요. 예. 콘서트도 같이 하지, 방송도 같이 하지.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실과 반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하나의 동반자. 네네네. 고마운 선배예요. 사랑하는 동생 진아야, 우리가 만난 지가 그렇게 수십 년 세월 속에 네가 있으니까 노력도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참 그런 추억들이 주마등같이 스치네요. 내가 아플 때 참 병원비도 일부 보내기도 해줬고, 또 다른 남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기부한 것도 많이 알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은 걸 이루고 더 많이 행복하시라고 오늘 다시 한번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아, 뭐 하여튼 저 선배는 선배다 그러지만 되게 친형. 예. 친형 같은 그거 이상 좋은 예, 관계가 뭐 그런 관계예요. 같은 가족 같은 관계. 아니 근데 그 병원비도 내주셨네요. 아까 내가 그 병원비 드린 거를 내가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예. 진짜 내가 부탁을 했는데 아 그걸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아니 근데 이 송대관 이제 선배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후배들, 태진의 선배님한테 용돈 안 받아본 후배가 없을 정도로. 저한테는 왜? 전 없어요? 네. 그거 보면 현철이가 나한테 자주 안 온 거야. 죄송합니다. 나한테 자주 와서 얼굴을 비치고 뭐 이렇게 오히려 쓰면 내가 줬을 텐데. 네, 네, 네. 왜 내가 후배들한테 용돈을 준다는 거는 나도 많은 이 가수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런 도움 받은 게 감사하는 마음에 그때 내가 받았을 때 그게 참 감사했다고. 그 순간에 서로 나눈다는 거, 그런 기분으로 내가 드리는 거지. 제가 평소에도 느꼈지만 태진아 씨랑 이제 선배님 하면서 방송을 하면 방송하면 할수록 점점 따뜻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이제 자선 콘서트나 이제 공연 수익 같은 거를 출연료를 통째로 그냥 기부하신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 적도 네, 있고. 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으세요? 뭐 이것저것 또 많이 있었는데 구치소에 그 수감되어 있는 분들 네. 그분들 공연을 한번 내가 한 적이 있었어요. 제 경비를 다 드려서 또 아 그때 그 수감자분들이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들, 또 슬픈 노래 한쪽에서 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그런 걸 이렇게 봤을 때 아 그때 참 이렇게 제가 아 내가 이걸 오늘 하길 참 잘했구나 그런 거. 예. 또 뭐 우리 또 원로 선배님들 도끼 또 기념 또 콘서트 디너쇼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도 또 그런 또 느낌을 좀 받았고. 그 특히 병원에 다니시면서 봉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환자분들 오랫동안 이렇게 장기로 있는 환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병실을 일일이 다니면서 병실 안에서 그냥 제 노래 중에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그러면 아 삼호곡 좋아해요. 그러면 앞산 노을 무반주로 노래 불러드리는 거야. 그래서 CD에서 사인해드리고. 그분은 평생 잊지 못하신. 네. 제가 너무 어렵게 정말 찢어지게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나누면서 같이 살면 그게 참 뭐 아름답지 않나.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진의 선배님이 생각하는 기부란 무엇일까요? 시골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어머님들이 그 장날 장터에 5일장에 나오셔갖고 요만한 소코리에다 이렇게 놓고 계신다고. 예, 예, 예.
그거 그냥 내가 다 사버려 내가. 그거 갖고 와서 난 또 그거 맛있게 먹고 그것도 어머님은 그런 얼른 다 팔았으니까 어? 집에 좋고. 빨리 가시고 네. 좋고 그럼 기분 좋아 그러고 나면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기부나 선행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뭔가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티가 안 나게끔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생활 속에서 하는 기부나 네. 선행이니까 그런 거 이 이런 나눔과 기부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하는 건 요만큼인데 이걸 자꾸 내가 이렇게 뭐 내세우려고 그러면 이상한 거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살아있는 동안은 좀 서로 이렇게 나눔으로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따뜻한 세상이지 않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